시간제로 일하는 초등 돌봄 교사들을 교육청이 무기계약으로 채용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제 돌봄 교사들은 교육청의 방침에 반발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방과 후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돌봐주는 시간제 초등 돌봄 교사들이 색종이와 연필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시간제 초등돌봄 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공채 절차를 거치겠다는 겁니다. 공채가 확정되면 시간제 초등돌봄 교사들은 가산점 혜택 없이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미 학교장 공개 채용을 통해서 검증이 된 그리고 경력이 이미 갖춰진 인원인데 다시 한번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서 시험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제 초등 돌봄 교사들은 3, 4년 전 돌봄 교실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민간 위탁 형태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위탁 업체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다르다는 학부모들의 민원과 고용을 안정시켜달라는 돌봄 교사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공무직 전환이 진행됐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왔던 돌봄 교사들은 고용 승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관련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시간제 초등 돌봄 교사 측은 농성 후 첫 협의를 이어갔지만 마땅한 결과물을 내지 못해 당분간 입장차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제 돌봄 교사들에게 남아있는 계약 기간은 5개월 남짓입니다. 그때까지 고용 승계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 공채에 들지 못한 교사들은 교실을 떠나야 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무진 서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지역본부는 광주 5개 구청 중 유일하게 서구청이 공무원의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공문을 지난달 노조에 보내왔다며 이는 분명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행정자치부 공문은 전 직원에게 보낸 공문이라며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